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현미경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유인균으로 지금 발효를 하고 있는데 꼼짝 안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 식초를 만드는데 사과가 꼼짝 안 하고 있어. 이 발효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물어본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발효 종자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균입니다.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농사를 하려고 그러면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씨앗을 뿌려야지 여름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가을에 그 수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물 좋고 공기 좋을 때 한 50년, 100년 전에는 발효 종자균이 굳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무 때나 이제 부뚜막에 아무 때나 놔둬도 발효 식초가 되었죠. 왜냐하면 물도 좋고 공기도 좋다 보니까 주변에 미생물들이 꽉 좋은 미생물들이 우리들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효하는데 별 걱정 없이 우리가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은 공해 세상입니다. 온 천지로 공해입니다. 지리산 꼭대기 가서 여러분들이 발효를 한다 그래도 중국에서 황사암을 맞뿌리고 나면 그 장독들 다 오염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공해 세상이다 보니까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우리가 아파트 이런 데 살다 보면 그 안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데 환경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사람도 제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데 미생물들이 건강한 미생물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김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땅에다가 파가지고 장독에 넣어서 땅에 파가지고 놔두게 되면 정말로 맛있는 김장김치를 우리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김치 냉장고에 안 넣으면 좋은 김장김치 먹을 수가 없죠. 아무 때나 놔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맛을 완전히 배려버리죠. 그래서 이 미생물은 우리 주변에 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뭐 지금 제 얼굴 여기도 있고 요 공기 중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해 세상이다 보니까 건강하고 씨한 그런 미생물들이 우리가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강하고 실한 이 발효 종자균을 여러분들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국장 만들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넣어줘야지 청국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찌푸레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됐었습니다. 왜 찌푸레기에 고추균이라고 청국장 만드는 그 이렇게 찐득찐득한 균들이 거기 한가득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벼농사를 유기농으로 한다 그래도 옆집에서 농약 한번 뿌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제 좋은 지푸레기를 구할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유 가지고 우유에 이걸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그 저 소젓 금방 짜가지고 요렇게 돌리고 그러면 그냥 요구르트가 됐어요. 됐는데 지금은 소들도 농약 먹고 삽니다. 이제 소 먹는 그 사료나 이런데 농약 안 들어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농약을 먹는 판에, 소들도 당연히 농약을 먹다 보니까, 그 젖들이, 소젖이 옛날처럼 그렇게 건강한 젖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미생물을 넣어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장아찌. 옛날에는 소금만 넣고 뭐 이렇게 대충 해도 장아찌들이 아삭하고 맛있었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있으면 장아찌들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발효 종자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젓갈 만들 때, 젓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젓갈 할 때 뭐 소금만 넣어줘도 젓갈이 아주 맛있었죠. 특히 그 칼치. 칼치인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 많이 먹는 뭐 칼치 액젓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맛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물 좋고 공기 좋을 때는 그런 맛이 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칼치 젓갈 할 때도 좋은 미생물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뭐 이거가 넣으면 이제 식초도 돼요. 이제 또 발효 술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가만히 있다 그거예요. 가만히. 제가 오늘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에 제가 지금 하나 떴습니다. 떴는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요걸 할 때 이제 매체를 가지고 와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제 요 안에 이제 미생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좀 봐줘 이러면서 이제 매체를 가옵니다. 요거는 이제 발효 커피예요. 이제 커피를 이제 요만큼 가오는데 이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는 요걸로 뜹니다. 요 앞에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 지금 여기서 딱 뜨는데 거의 지금 여기는 4cc 정도 뜨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도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딱 떠요. 딱 뜨면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캠 거의 한 방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방울 정도를 이제 딱 떠가지고 요 현미경에 넣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미생물들 숫자를 한번 세보면 하루 종일 셀리도 다 못 셀립니다. 요 한 방울 한 방울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 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미생물 숫자를 셀리면 하루 종일 셀리도 다 못 셀립니다. 뭐 100억 마리 아니에요. 200억 마리 아니에요. 1000억, 2000억 더 많습니다. 버글버글합니다. 요 한 방울에. 한 방울에.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20리터 이제 뭐 그 생수병 같은 거 있죠. 큰 거 유리병. 이제 거기에다가 이걸 넣어 가지고 이제 발효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 그거예요. 걔들이 미생물이 가만히 있어요. 발효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걸 딱 떠가지고 한 방울만 떠가지고 이렇게 현미경을 가지고 한번 봐보십시오. 그 한 방울에 100억 마리, 1000억 마리가 거기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글바글바글바글 하면서. 그래서 이 크기가 여러분들이 미생물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600만 불의 사나이도 아니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이렇게 씻고 다시 봐보십시오. 안 보입니다. 돋보기로 안 보입니다. 돋보기로 아무리 가지고 보십시오. 안 보입니다. 안경 끼고 안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안경을 끼더라도 안 보입니다. 그럼 뭐로 봐야 되는데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생물 현미경, 일반 현미경은 또 잘 안 보입니다. 흐릿하게 보이고 형체만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위상차 현미경이라는 겁니다. 미생물을 보는 현미경이죠. 요거는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저희들이 구입할 때 했고 저 옆에 있는 거 이제 황세란 박사가 보고 있는 거 이제 저거는 좀 비쌉니다. 근데 이제 저거 새 거는 한 1억 넘습니다. 1억이 넘는데 저희들은 이제 중고를 샀는데 렌즈는 새 겁니다. 그래서 중고를 사가지고 렌즈를 새 걸로 저희들이 교체했습니다. 렌즈 하나가 300만 원입니다. 조그만 거 하나가. 그러면 렌즈 4개 값만 해도 벌써 1200만 원이죠. 그래서 이 현미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위상차. 이제 위상차라는 거는 이제 미생물이 너무 작다 보니까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봐가지고는 안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현미경을 가지고 그냥 봐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위상차라는 거는 이제 빛이 이제 이렇게 이제 빛을 굴절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빛 이렇게 빛을 쏘아가지고 이제 서로가 빛을 교차시킵니다. 굴절을 시키면 그 사이 틈새로 해가지고 미생물을 보는 그런 원리라고 그럽니다. 뭐 저도 현미경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미생물 형태가 작으니까 위상차라는 거는 이제 요 밑에 이게 위상차 그 장치입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빛을 굴절을 시켜가지고 그 틈새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생물을 본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야 뭐 어쩌겠습니까? 뭐 이걸 이제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요거 보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보는데 이제 요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요 카메라를 통해서 봐가지고 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이제 전송을 시켜서 이제 크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죠. 요 지금 움직이고 막 이런 게 이제 보이죠. 요거 조그만한 게 이제 요게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유산균 이제 뭐 이렇게 말하고 요 좀 덩치 크고 동글동글한 거 이게 이제 효모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얘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모르겠습니다. 직접 이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얘보다가 저쪽으로 가면 또 쟤는 어디로 간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큰 그 저 단지에 발효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떼가지고 걔들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적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죠. 발효입니다. 적은 나름대로 열심히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숲에 갔습니다. 숲도 보니까, 온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무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럼 저 숲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안 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정할 수가 없죠. 그 숲에 가면 조그만한 바닥을 보면 개미도 있습니다. 벌레도 있습니다. 막 오만 때만 그 생명체들이 거기 다 있어요. 이제 너무 작아지고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가가지고 보면 뭐 이제 모기도 있죠. 모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작은 새들도 있고 그리고 찌렁이들도 있고 뭐 별의별 벌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숲에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여러분들이 보면 숲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숲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 이 단지가 가만히 떼 가지고 발효가 안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거든요. 진짜 발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찍어서 현미경으로 보면 됩니다. 보면 분명히 버글버글버글버글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제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생각이 아까 났는데 말하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일단 나중에 생각나면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겉보기에 아무것도 없대 가지고 그게 발효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발효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안 된다고 막 그 단정 지어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마다 저희들은 아예 이렇게 딱 보여주고 싶습니다.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저희들 업무 자체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보려고 그러면 요거 이게 다 돈입니다. 요 장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고 또 뭐 여기에 쓰는 유리 이거는 또 이제 요즘 일본제 쓰지 마라 그러는데 이제 중국제보다는 일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재팬입니다. 이게 메이드 인 재팬. 네, 그래가지고 한 개 한 개가 다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이렇게 그 대표적인 거를 딱 보면 100개를 보면 100개가 다 미생물들이 버글버글 하면서 살아있다는 거 이걸 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런 착각은 하죠. 뭐 이렇게 이게 뭐 이제 발효한다고 하니까 우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다. 뭐 그러니까 발효가 되는 거야 이러는데 부글부글 끓는 거 발효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발효를 할 때는 스타트 이제 이 매체하고 미생물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적응하기 위해서 스타트를 합니다. 유인균을 가지고 발효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온도를 맞춰주면 이제 한 며칠간은 스타트를 합니다. 저 용암 이렇게 하듯이 확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제가 그 동영상을 뒤에 한번 요 뒤에 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합니다. 요게 한 며칠이에요. 며칠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런 현상은 없어지죠. 없어지고 조용합니다. 이제 그 뒤에는 효모들이 이제 효모가 덩치가 되게 크거든요. 이제 일반 유인균들 그 다음에 일반 유산균들보다 효모가 덩치가 한 100배 정도 더 커요. 그래서 이제 걔들이 발효를 합니다. 효모는 덩치가 크다 보니까 뭐 좀 움직이고 그래도 별 표도 안 나요. 눈으로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딱 찍어서 현미경을 보면 효모들이 이렇게 삥삥삥 하면서 이제 몸이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이 효모들은 이제 요만한 게 이제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가 두 마리로 띵 이렇게 새끼를 쳐가지고 늘어납니다. 또 조금 있다가 요 두 마리가 다시 또 띵띵 해가지고 네 마리로 여덟 마리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곱근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는 뭐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 숫자를 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효모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저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다른 유산균이나 나머지 균들을 이제 먹이로 삼아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이제 저그 세력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발효가 다 되고 나면 이제 술이 잘 익었다 이 말이에요. 되고 나면 이제 효모들은 더 이상 활동을 안 합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대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났으니까 술로 그대로 있는 거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뚜껑을 바꿔주고 초산 발효, 유산균 발효를 이제 시키는 이제 그 천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맨날 보여드린다는 게 이게 또 안 보이네요. 그래 이제 그걸로 바꿔주게 되면 이제 효모들은 현기성 공기를 싫어하는 균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초산균이나 요런 균들은 전부 호기성, 공기를 되게 좋아하는 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를 조금 노출시켜주면 이제 초산균들이 활성화돼요. 그럼 이 초산균들이 활성화되면서 효모를 또 먹이로 삼습니다. 그래서 효모 덩치 큰 효모를 먹이로 삼아가지고 초산균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 초산 발효가 일어나면서 식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조금 길어요. 예, 그래서 술도 뭐 한 보름이면 술이 다 되지만 술이 맛있게 익으려고 그러면 저희들 한 6개월 정도 넉넉하게 놔두세요. 가만히 놔두면 아주 맛있는 술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효는
오래 둘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초산 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이제 매일 노출되어야 되니까 이제 뚜껑 바꿔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살 막 밑에서 위로 막 헤오리치듯이 젓는 게 아니고 위에 초막이 생기는 것만 막아주면 돼요. 그냥 살 채워주고 다시 뚜껑 이렇게 딱 닫아주고 이러면 이제 한 몇 달만 해도 벌써 이제 식초 냄새가 살살살 납니다. 그리고 뭐 한 5, 6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이면 아주 이 좀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잘 익은 식초는 벌써 향부터 다릅니다. 이제 그런 냄새가 살 나면서 그 후에 초파리들이 살 붙어요. 그러면 이제 초파리가 최종 검사를 해줬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초파리는 절대 잘 익은 거, 맛있는 거 아니면 그 위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만들어놨는데 이쪽에만 초파리가 많이 붙었다 그러면 그거만 잘 된 거예요. 이쪽에 안 붙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이쪽에도 초파리가 붙어요. 초파리가 붙으면 아 이건 잘 됐다 합격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발효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떼가지고 발효가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 바늘 있죠. 바늘. 바늘이나 뭐 이제 이런 아주 뾰족한 걸로 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발효한 그걸 하나를 딱 찍어요. 딱 찍어 가지고 그걸 여기다가 하나 딱 해서 현미경을 보게 되면 최소한 미생물이 100억 마리 이상은 있습니다. 최소 100억 마리 이상은 있습니다. 바늘 하나에. 바늘 하나 딱 찍어 가지고 딱 했었을 때 최소 100억 마리 이상이 있습니다. 최소. 그리고 좀 셀다 보면 뭐 1000억, 2000억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거, 그 한 방울에 100억, 1000억 마리 정도의 미생물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생물이 작다는 겁니다. 걔들이 아무리 거기서 열심히 뛰놀고 이러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그걸 구별을 합니까? 예. 그걸 어떻게 압니까? 자, 이제 제가 아까 굉장히 좋은 표현이 생각나는데 그거는 이제 까먹었고,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개미가 이제 한 100마리 있어요. 개미가 한 1000마리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개미들이 이제 막 아우성을 쳐요. 딱 통에, 이제 요만한 통에 딱 들어가가지고 아저씨, 개미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립니다. 개미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그 바늘, 그 딱 한 방울에 그 하나에 100억, 1000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그 안에서 막 아웅다웅하면서 사는데 걔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예,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발효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부글부글하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적응하기 위해서 며칠 정도 그러다가 말아버리는 거고 그걸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되면 발효가 되는 거고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발효가 안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효는 미생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발효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미경을 통해서 직접 보면 거기에 딱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제 끝으로 요걸 하면서 이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발효를 하면서 이제 이 우리가 이 미생물들도 생명이에요. 참 내가 정성을 들이고 얘야 발효가 잘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네가 이렇게 발효된 걸 우리가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다 모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들을 미생물한테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낸 데가 미생물이 뭐 네 알겠어요 하면서 알아듣고 그런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제 좋은 마음들을 보내면 발효가 아무래도 잘 됩니다. 근데 이거 발효 되는 거야. 뭐 이런다고 되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불편한 마음들 그리고 이제 불편한 이제 그 뭐 이런 이제 그런 마음들을 미생물한테 자꾸 보내게 되면 발효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해보면서 발효는 그 발효하는 사람 마음을 그대로 담습니다. 뭐 이거 되겠나 하면서 자꾸 의심을 가지게 되면 될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잘 될 거야 이렇게 딱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정말 발효가 잘 돼가지고 향긋한 그런 맛이 맛과 향 이런 게 나는 걸 저희들은 수없이 많이 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요거 현미경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